네, 여러분들, 윤석열이 사퇴.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힘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4월 재보선 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정계 개편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는 것은 단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출중한 대선 후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근데 4월 7일 재보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실 쪽팔린 줄 아십시오. 뭐 4선, 5선 배지 달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권 후보 한 명 없어갖고 갓 1년 반짜리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에게 러브콜이나 보내고 있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정계 개편, 결국 윤석열의 사태는 국민의힘 해체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결국은 야권이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게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은 이미 정치를 시작했고요. 결국 윤 총장이 아무래도 저쪽에서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윤 총장을 중심으로 정계 개편의 논의가 나오겠죠. 국민의힘이 왜 4월 재보선 이후에 엄청난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냐면, 이길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이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위주로 뭉치자. 그렇죠? 국민의힘 위주로 야권 단일화를 하자라는 목소리가 클 테고, 그러면서 자강론, 국민의힘 안에서는 자강론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테고, 밖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깨지든가 아니면 서울시장마저도 서울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말들까지 나오겠죠. 벌써부터 그렇고 여기저기서 보면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들이 보여.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태가 마냥 반갑지만 않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은 본인들이 야권 야당에서는 가장 힘 있는 당당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문재인 정부의 대항만은 국민의힘이라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대권 후보가 없다 보니까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윤 총장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이에요. 윤 총장은 자기네 편인 것 같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윤석열은 급한 게 없으니까 국민의힘과 굳이 자기가 우호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 안철수는 기뻐하죠. 안철수는 기뻐하고 국민의힘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태까지 계속 제3지대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밖에서 계속 반문연대 뭉치자, 아무리 문을 요만한 무슨 나뭇가지로 뭐 내 위주를 모여야 됩니다. 내 위주를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 뭐야.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봤어요. 여태까지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 나오기 전까지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 나와갖고 의외로 지지율이 높으니까 요즘 안철수랑 단일화한다 한다 그러지, 작년이나 작년터 때 안철수가 저 좀 봐주십시오, 저 좀 봐주십시오 아무리 묻들어도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안철수가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뭐 오세발이나 안철수나 뭐 야권 단일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안철수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나오니까 왜? 자기가 생각하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으로는 못 들어갈 거는 뻔하잖아. 그쵸? 누가 봐도 지금 바로 국민의힘을 직행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게 뻔하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나 혼자서 아무리 이렇게 두드려도 쳐다도 안 봤는데 윤석열이랑 같이 이제는 몽둥이 들고 야 문 열어 이 새끼들아 나와 너희들 막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제3지대의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안철수는 계속 윤석열과 같은 같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상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이 왜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윤석열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끼어안을 수 있겠냐? 엄청난 모순이 부딪히죠.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태극기 부대예요. 그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은 박근혜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아직도 저 국민의힘이 대선 그 2017년 이후에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탄핵에 강을 걷는 것도 없고 아직도 탄핵에 얘기만 나면 으렁대고 싸워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근혜를 구속시킨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야. 그치?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는데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게 러브콜 하는 자체가 웃긴 거거든. 안 그래요?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는데 자기네들은 사기 탄핵이라고 하면서 박근혜를 탄핵 거기 구속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 박근혜를 구속시킨 게 윤석열인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끼어놨자고 해요. 그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일부는 그러니까 태극기 모독 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과 각을 세우니까 윤석열을 응원한 거지. 이게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을 경우에 박근혜 사면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이 그 책임이 가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이거 수사를 해갖고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이와 한동훈이와 이런 애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해갖고 넣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합칠 수 없는 DNA야, 지금. 어? 그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난처한 거야. 어? 윤석열을 자기네들이 받아들여갖고 윤석열 중심으로 제3지대를 개편하자니 강한 TK 지역의 어떤 또 박근혜 찬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는 사실상 적이거든요. 응? 이런 상충되는 모습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그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필요하면 윤 총장과 힘을 합쳐야 된다. 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는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윤석열과 박영수 특검이 구속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런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람을 옹호했던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여러분들 봐도 뭐가 안 맞죠? 그쵸? 뭐가 안 맞잖아.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을 감옥에 보낸 건 윤석열과 그의 사단 특수부. 박근혜 탄핵,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 뭔가 안 맞아. 그쵸? 박근혜가 죄송합니다. 박근혜가 아니라 닭. 닭을 구속시킨 건 윤석열? 지금 관둔 건 멧돼지. 그렇죠? 무슨 동물의 농장이야? 어? 그래서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아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가 제3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부터 심도 있는 심층 분석. 심층 분석. 왜 윤석열이가 안철수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만약에 안철수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상황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좀 할게요. 오세훈이랑 안철수가 이제는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죠. 그쵸? 오세훈이랑 안철수가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아마 100%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100%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첫째 문제가 어떤 식의 선거 방식이냐. 그러면 둘 다 이견이 없게 아마 100% 여론조사를 갈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남아있냐.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가 이겼을 경우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가 이겼을 경우 안철수는 4번을 고집하고 있는데 2번을 달고 나갈 것이냐 4번을 달고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안철수가 만약에 2번을 달고 나갈 생각을 하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가 그러나 저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당대당 통합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과 어떤 국민의당이 통합을 할 경우에는 기호 2번을 달고 나갈 수는 있겠죠. 제가 보면 후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과 어떤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2번으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철수가 저기 윤석열을 끌어왔는데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걸 어디까지 제 판단입니다. 안철수는 만약에 오세훈을 이길 경우에 안철수는 절대 2번을 달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는 4번을 달 거예요. 끝까지 안철수는 4번을 달고 출마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이니까. 근데 안철수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안철수는 왜 그러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냐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아니 누가 봐도 안철수는 대권을 노리는데 안철수가 왜 그러면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냐 만약에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도전해 갖고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안철수가 당선이 된다. 안철수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제3지대의 중심이 누구로 바뀌어요? 지금 현재 제3지대, 제3지대 하면서 저기 거기 파리채 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건 안철수였는데 안철수가 공무원 신분이 돼버리니까 지금 파리채 들고 계속 제3지대의 중심은 접니다, 접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보잖아. 근데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만약에 될 경우에 안철수는 더 이상 이제 선거운동을 못 하죠.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돼야지 제3지대의 중심은 윤석열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이 돼서 이제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선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지대의 중심은 윤석열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안철수의 서울시장이 되면서 그 안철수 세력과 윤석열의 제3지대가 새로운 대권 플랜을 짤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가 깨질 경우에도 사실상 안철수는 잃을 게 없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통해서 이긴 후보가 안철수였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는 국민의힘이 뭐 지원을 안 해줬더니 아니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안 해줬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는 지더라도 결국은 뭐가 손해가 없냐? 그러니까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협상에서 안철수가 이기기만 해도 오세훈을 안철수가 이기기만 해도 사실상 국민의힘은 괴멸이에요. 그쵸? 제1야당이라는 정당이 후보조차 못 내. 그 자체만으로도 괴멸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순간 국민의힘은 괴멸이다.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무슨 대선 후보를 낼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급속하게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당락을 떠나서 무조건 무게중심은 제3지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철수가 본선에서 박영선 장관과 붙어갖고 지더라도 자기는 국민의힘 후보를 이긴 안철수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외곽에서 이쪽은 이제 붕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어떤 싸움이냐? 안철수, 윤석열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니네들이 나와라. 니네들이 사실상 나와라. 그러니까 플랫폼 싸움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제1야당은 우리다. 니네가 들어와라. 근데 이번에 오세훈이 질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괴멸될 수밖에 없고 TK파들은 끝까지 TK 자민련 같이 여러분들 TK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뭐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안철수 뭐 윤석열 거대 어떤 반문 연대를 만들 가능성이 많죠. 아마 윤석열은 이거를 가장 그렇죠? 윤석열이 가장 선호하는 현재의 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1년짜리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전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붕괴가 되면 민주당이 다 승리할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이가 정치 입문에 무게 중심에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원할 일도 없고, 오히려 정치권과 거리를 멀리 좀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계속 윤석열 얘기를 꺼내는 거는 자기가 서울시장에서 져도
이겨도 결국은 윤 총장과 둘이 정계 개편을 할수 있는 중심 축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로서는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지지층이 현재는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어떤 홍준표가 이렇게 붙을 때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게 아닙니다. 이지랄 떨면 잊었던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저 새끼가 가만 생각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해체다라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제 4월 7일까지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거고, 사실 단일화가 3월 18일이면 끝나거든요. 만약에 3월 18일 날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이기는 순간 실질적으로 3월 18일 날 역사 속으로 국민의힘은 공중분해. 왜? 김종인이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서울시장 후보도 김종인이가 현재 비대위원장인데 안철수라는 뜬금없이 외곽 인사에게 제1야당이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제 얘기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제가 딴거 못해도 이런 정치적인 예측은 잘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3월 18일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봐야 된다. 오세훈이 이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4월 7일 재보선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오세훈이 안철수한테 지는 순간 3월 18일 이후 국민의힘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결국 분열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TK 정당과 한마디로 태극기 세력과 비태극기 세력들이 나눠질 것이고, 윤 총장을 과연 태극기 부대가 끝까지 지지를 할 것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무조건 정계 개편, 제3 반문연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 설계를 누가 하냐? 예, 조중동이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경원을 그 여성시장으로 이기게끔 해갖고, 아무래도 조중동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중심으로, 조중동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과 이렇게 연대를 해갖고, 반문연대를 꾸미는 게 조중동의 이 기획자들이고, 근데 이게 계속 빗나가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사실상 힘은 빠지고 있고, 외곽의 힘이 커지면, 오히려 조중동이 할수 있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획자들의 생각과 자꾸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언제까지 윤석열이를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응원할 것이냐. 요거는 좀 보시면 아마 결국은 윤석열은 태극기 모독 부대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예요.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문재인과 싸우니까 윤석열 응원한 거지. 윤석열이 박근혜 구속시켰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태극기 부대들한테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윤석열 막 응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에 있을 때, 특검에 있을 때 박근혜 구속시킨 걸 알고 지금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요. 몰랐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18일 사실상 3월 4일 날 윤석열이의 사퇴는 국민의힘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좀 역사 속으로 사라져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니네가 아무리 지네들은 제3지대니 무슨 반문연대니 얘기해도 외구 통합이다. 외구 통합에 그래 다 모여라 외구들. 다들 커밍아웃해서 외구들 다 모여라. 그래서 제2의 독립운동 작살 한번 냅시다. 절대 외구 통합하는 정당과 다 모여라 외구들 숨어있던 외구들 그쵸? 여기저기서 외구 아닌 척했던 새끼들까지 다 모여라 반문 통합이 아니라 외구 통합이다 여러분들에게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다 늘 말씀드립니다 이번만큼은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은 왜냐면 국민의힘이 후보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상 초유의 망하는 정당이죠 공당이 후보도 못 내는 정당이 무슨 대선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